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인천시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난 8일 송도국제도시 G타워에서 2021년 아이패즈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한국의 우수성을 공감하고 갈고닦은 한국어 실력을 뽐내는 자리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기획됐습니다. 말하기 대회에는 19개국 36명의 외국인이 참가했으며 예선을 통과한 12명이 본선에 진출해 대상과 우수상, 장려상 등 6명의 수상자를 선정했습니다. 대상은 대만에서 온 펑차추안 씨가 미나리 향기 나는 나의 인천 생활을 발표해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